자, 급여 계산 알고리즘 내지는 지표의 매수 계산 알고리즘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들한테 출장비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으로 지급할 때 각각의 화폐 단위별로 몇몇씩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뭐 출장비 지급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 계산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고요. 처리 조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단위는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이제 지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으로 500원, 100원, 50원, 10원, 그 다음에 5원, 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10원부터 5원, 1원은 저희들이 잘 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가 이렇게 9개로 되어 있는데 이 화폐 단위에 대한 규칙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가 만 원이죠.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로 나눴지만 만 원부터 하면 만 원의 바로 밑에 있는 단위는 5천 원입니다. 나누기 2한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나누기 5한 겁니다. 천 원이죠. 다시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5.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원일 때는 그 밑에 단위는 5천 원, 5천 원일 때는 그 밑에는 만 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장비를 화폐로 지급할 때 고액 건부터 만 원짜리부터 순서대로 매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원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회사원의 성명과 그 출장비 금액을 받아들이고 만약 회사원의 성명이 스톱이면 이제 끝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은 각각의 이름별 출장비 금액 그리고 이 아홉 가지 종류의 화폐 단위별로 몇몇씩이 지급되는지가 각 사람마다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회사 입장에서 볼때 전체 화폐 매수가 각 화폐 단위별로 얼마가 있는지를 출력합니다. 그 앞에 있는 양식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홍길동, 김철수, 이순신 세 사람이죠. 위에다가는 이제 어떤 게 성명이고 출장이고 이런 부분을 쭉 써놓는 필드명이 있고요. 그다음 출장비 532,263원 경우는 10,000원짜리가 53개, 그렇죠? 1,000원짜리가 2개, 그다음에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이런짜리 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명 거를 다 출장비가 다르지만 이렇게 계산하고요. 전체 화폐 매수는 이 위에 있는 3명 거를 다판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을 때는 홍길동은 532,263원, 김철수는 얼마, 이순신 얼마, 이세 명까지로 끝낸다. 그러면 스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중에서 이 슬러시 연산자가 나오는데 슬러시 연산자는 목만 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나눗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 나누기 5는 2고 10 나누기 2는 5지만 4 나누기 5는 0.8이 되어서 0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나머지를 버리고 목만 구하는 연산자를 이제 슬러시라고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SW라는 스위치 변수를 사용해서 나누기 2, 나누기 5 화폐 단위를 이제 밑에 있는 단위를 계산할 때 그렇게 교행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SW 값이 1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화폐 단위는 지금 단위의 2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만 원, 천 원, 백 원, 십원 이런 경우는 그 다음 단위가 2분의 1인 5천 원, 500 원, 50 원, 5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반대로 스위치 변수의 값이 0이면 그 다음에 나올 화폐의 단위는 5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W는 이제 0과 1, 1과 0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폐 단위를 계산하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출장비 전액, 어떤 사람, 홍길동이 출장비 전액 C를 이제 화폐 단위를 계산해야 되는 잔액 변수, 아래 초기 값으로 잡아서 중간중간에 화폐 단위만큼을 빼내면서 잔액을 줄여가는 과정을 취하는데요. 이때 연산자 슬러시를 활용을 합니다. 이 연산자 슬러시는 나눗셈의 목만 구해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 처음에는 출장비 전액이겠죠. 그래서 R을 현재의 매수 단위 M으로 쫙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죠. 이 연산자 슬러시는 그 화폐 단위가 몇 매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R나누기 R 슬러시 M 그러면 M 단위 화폐가 몇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M 단위 화폐를 빼내고 난 나머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건 바로 이 잔액, 원래 주어졌던 잔액 R에서 요그 M 단위 곱하기 현재 계산되었던 매수 PK, PK만큼을 곱한 금액을 빼내면 정확히 얼마큼의 잔액이 남아서 그 다음 화폐 단위에서 계산해야 되는지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순서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P9라는 게 있습니다. 9개의 화폐 단위별로 개인별 몇몇씩이 되는지를 넣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P값이 매번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자, T9는 역시 화폐 단위별로 전체 출장비에 관한 화폐 단위를 보관하는 누적 변수죠. 그래서 T9는 여러 개인을 거치면서 회사 입장에서 전체 출장비에 관한 화폐 단위 매수를 보관하는 변수입니다. N은 네임입니다. 사원들의 이름, C는 이제 출장비, R은 이제 화폐 단위를 계산하기 위한 출장비 잔액인데 처음에는 C값이 R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M은 화폐 단위 크기를 이제 만부터 시작해서 1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요. 화폐 단위를 이제 톡을 하면서 추적하기 위해서 SW라는 변수를 써서 1이냐 0이냐 가지고 추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K는 이제 반복 구조를 이용한 거죠. 자, 여기 순서도를 보시겠습니다. 순서도의 오른쪽 부분부터 스타트가 있네요. P9, T9라는 배열 변수를 선언했고요. K는 1부터 9까지 PK, TK를 전부 0으로 세팅했습니다. 화폐의 단위별 매수를 각각 개인별, 그다음에 전체 총계 모두 다 0으로 세팅을 했죠. 그리고 나서 N하고 C를 읽습니다. 어떤 사원의 이름하고 그 출장비를 읽는 거죠. 만약 읽었던 사원의 이름이 스톱이면 그만하는 거죠. 그만하면은 뭘 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원들의 화폐 단위를 모은 그 통계치를 출력해 줍니다. K는 1부터 9까지, 9가지 화폐 단위에 대해서 TK 값을 출력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회사원에 관해서 화폐 단위를 계산해야 되면 이 F, First 라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순서도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각 개인 한 사람에 관해서 각 화폐 단위로 얼마씩, 몇 개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지점 원번호 5번을 보시면, 자, 잔액 R은 일단 출장비 C를 가지고 시작하고, M이라는 화폐 단위는 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만 원짜리는, 스위칭 하는 그 변수에서 1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를 1부터 9까지 9개의 단위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PK는 현재의 M 화폐 단위에서 몇 장이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변수죠. PK는 R, 잔액 나누기 M, 이 슬러시는 나머지는 무시하고 몫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K에는 몇 매라는 게 개인별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하기 위해서 TK는 TK 플러스 PK. 해당 화폐 단위에 관해서 누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잔액 계산합니다. 잔액 계산은 현재 R에서 뭘 빼냐면 앞에 계산했던 매수, PK 곱하기 화폐 단위 하면 이제 나머지 짜투리가 아래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화폐 단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스위치 값이 1이냐? 자, 1이면 M은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거고요. 스위치는 0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0이라면 나누기 5를 하고 1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개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쭉 반복을 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름하고 출장비를 써준 다음에 9개의 화폐 단위 각각에 대해서 몇 매인지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에 관해서 하나 끝나는 거고, 이게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사람을 입력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C 언어로 이 화폐 매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include 앞에 이 부분은 오타네요. 이 부분 삭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인 펑션 안에 보겠습니다. P9는 0. 9개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하나씩 000 하도 되지만 0 그러면 다 0으로 잡힙니다. 자, 개인별 화폐 단위의 매수 초기값을 0으로 잡았고요. 전체 총계도 역시 T9도 0으로 잡았습니다.
자, 홍길동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데 여기 시 언어에서는 홍길동 한 사람의 경우만 가지고 했습니다. 뭐 이걸 여러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데 일단 시는 532,23한 경우에 대해서 했고요. 이때 C가 잔액 R 값으로 들어오고 최고유 화폐 단위는 만 원으로 시작하며 이 경우 스위치는 1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부터 9까지, 자, 0부터 9까지 K를 증가시키면서 9개 화폐 단위에 관해서 반복을 하죠. 자, 현재 화폐 단위에 필요한 매수 PK는 R 나누기 M이죠. R 나누기 M. 그다음에 TK는 어떻습니까? 현재 TK에다가 위에서 계산했던 PK 값을 더합니다. 뭐 0이면 그냥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새로운 잔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재 잔액 빼기 PK 곱하기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현재 화폐 단위 곱하기 몇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잔액들이 계산이 되죠. 현재 SW가 처음 시작할 땐 1이었는데 만약 1이라면 그게 만 원, 천 원, 백 원뭐 이렇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다음 화폐 단위는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리고 SW는 0으로 바꿔주죠. 반대면 어떻게 되나요? 5,500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나누기 5하고 스위치를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떤 단위 같은 거쭉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표의 선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0부터 9까지 그 PI 값을 찍으면서 중간에 탭을 넣어주고 되고 맨 마지막에 줄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했고 여러 사람에 대해서 할 경우는 이제 순환을 써서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총계까지 찍을 수 있도록 출력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자바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자바의 Public Class 그래서 Chapter 06 Underlining Section 03이라는 클래스가 정해졌고요. 메인 메소드 안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P라는 배열은 인티저 배열이죠. 메모리 할당을 받습니다. 인티저 9개짜리 New 하고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인티저 배열의 어떤 클래스로부터 실제 이제 이 객체가 생긴 경우고요. 그다음 T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메모리 할당을 받습니다. 자, C는 홍길동 경우에 532,23원이라고 그랬고요. 그걸 잔액 R로 집어넣고 가장 큰 화폐 단위 M부터 시작해서 스위치 값을 1로 두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포르프는 동일합니다. 0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PK는 잔액 R 나누기 현재 화폐 단위고요. TK는 그 PK 값을 누적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잔액은 그 PK 매수만큼 화폐 단위를 곱한 거를 원래 잔액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현재 SW가 1이라면 만 원, 천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화폐 단위는 나누기 2하고 스위치를 0으로 세팅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500원, 뭐 5천원, 500원 이런 거죠. 따라서 다음 화폐 단위는 나누기 5가 되고 스위치는 1이 됩니다. 자, 출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 이제 system.out.println을 이용해서 표 형식도 찍고 그다음 1부터 9까지 이 PI 값을 프린트로 해서 쭉 찍죠. 중간에 탭을 접속시켜서 찍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줄바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